안녕하세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용 재료 미용 기기 그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후배가 오픈한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미용 기구들 보러 한번 와봤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공유하려고 지금 아침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일찍 왔거든요? 근데 문이 열려있네요. 불이 켜져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끗한 제품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새 것도 있고 중고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기계도 뭐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온 기계, 뭐 예전에 쓰던 세팅 기계부터 열처리 기계, 그리고 의자들 이런 거는 새 거 같고요. 새 건가? 네. 샴푸대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뭐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사장님이 안 보이네요. 뭐 하고 계시는지. 선풍기 막 켜놓고. 와. 오. 이거 샴푸대 좀 간지나는데요? 어떤 거? 이건 자동인 거. 오,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샴푸대? 오, 이건 얼마나 하냐. 좋은데요? 느낌? 샴푸대? 아, 이건 도대체 언제 거 기계인가? 와, 열처리 기계도 엄청 다양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세팅 기계. 와, 닦아라 열, 그 리스트 기계도 보이고요. 바깥 제품도 있고, 오, 열처리 기계. 샴푸독이 이건. 아,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거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맞네요. 요거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샴푸. 그렇게 오래 써 보이진 않아요. 거기가. 일단 저는 후배 오면 같이 한번 가격 상담이나 사장님 오면 가격 상담 뭐 하고 뭐 필요한지 결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오셨는데 아침부터 무지 바쁩니다. 아주 그냥. 네. 요거는 제품 어디 거예요, 사장님? 닦아라. 아, 이거 닦아라 거예요? 예. 어쩐지 좀 좋아 보이더라. 손님이 수원에서 옛날에 저기. 이거는 지금 중고죠, 사장님? 예. 이거는 뭐 뒤에 그냥 목받침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목받침. 아, 목받침. 이렇게 누르고 밟으면 넘어가고. 자동은 아니구나. 네. 아니, 전동은 아니고. 이거 실내 근데 좀 뭔가 좀 좋아 보여요. 역시 닦아라 제품이라. 역시. 보니까 45만 원? 네. 이게요? 네. 이게 그러면 500만 원이 좀 넘네, 우리나라. 네. 새 거 가격이? 네. 안 다쳤어요? 제가 닦아라 제품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솔직히 일본 제품인데,
디자인이 확실히 이뻐요, 닭가라 제품이. 예전에 두피 의자 닭가라 세 개 깔았었는데 그거 진짜 후덜덜했거든요, 그거 깔 때 예전에. 좀 예쁘긴 하네요. 청가리만 해서 써도 되게 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제품. 이따 전화할게. 아, 이건 또 골드네. 가격대가 다 이래 붙어 있어요. 가격대가 뭐 65만원, 뭐 이건 105만원이야? 150만원, 90만원, 90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가격대를 확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닭가라 제품 여기 있다. 이것도 두피 전동. 요거. 아, 또 이거 제품도 또 있는 거 또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제품인데 여기 있네요. 어, 이거 이게 전동인데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요 제품. 요거 아마 이제 단종됐을 거예요. 하도 오래전 제품이라. 요거, 요거 샴푸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요것도. 사장님, 뭐 인터뷰 하나 하시죠?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아마 제가 생각하는 중고시장에서는 우리 매장이 최고 아닐까 생각인데, 못 앉을 수도 있고. 좋은 제품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사장님, 혹시 여기 제 유튜브 보고 오시면, 네, 가격을 진짜 잘해 주실 거죠? 아니, 그럼요. 네. 확실하죠, 그건? 아니, 그럼요. 잘해 드려야 돼. 오늘 제 후배도 오니까, 네네, 가격을 좀, 진짜 좀 잘해 주세요. 아, 그럼요. 잘해 드려야죠. 왜, 우리 영세,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저도 그랬고, 저도 한 이제 20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니, 15년 전에 시작했지만,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그럼요. 그때 막 다 중고로 넣고 막 그랬었는데. 네, 뭐 중고도 뭐 중고 나름인데. 그쵸? 일단 좋은 물건 확보해서, 그렇죠, 좋은 거 싸게 드리면, 예, 소비자들한테 가장 좋은 적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것들, 예, 뭐 이제 저희가 미용실 폐업을 하면 트레이 같은 이런 것도 저희가 그냥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그때 그때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면,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아,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예, 따지면 몇십만 원씩 드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생각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만족하고 가실 거예요. 혹시 여기 새 제품도 다 하시죠? 예, 예, 중고 새 거 다 합니다. 중고 새 거 다 하시고, 카탈로그 보면 그 제품으로 이렇게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이트 보고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미리 물건을 보고 싶으면 저희가 그 있는 물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가 길동인가요, 사장님? 여기가 성내동하고요, 네, 풍납동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내동은 이제 새거하고 중고하고 같이 하고 있고. 여기는 다 중고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중고하고 새거 같이 하고, 어, 이제 풍납동 이제 저기는 이제 의자, 샴푸도기 중고, 전문적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야지 손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이 사장님, 저 이번에 그 삼성동 했을 때 의자하고 도기 같은 거 사장님한테 다 했거든요. 의자는 새 걸로 했고 샴푸 도기는 중고로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AS나 이런 면에서도 좀 만족했어요. 사장님 전화하면 바로 달려와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장님한테 제가 뭐 받은 건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자꾸 이런 거 찍으면 뭐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항상 우리 고객님들, 아니 우리 고객님들이란다, 이거 습관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후기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S 부분이나 뭐 어떤 이제 뭐 안 좋은 뭐 사고가 나오면 바로 달려가서 처리해 주는 게, 미용실은 뭐 전기하고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게 이제 가장 장사하기 곤란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해서 AS나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제 그 영상 보고 오시면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후배 오면 다시 찍을게요. 지금 다카라 카탈로그 보고 있는데요. 와, 진짜 가격대 보십시오. 후덜덜합니다. 천, 우리나라 돈 한 1200에서 1100 정도.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와, 진짜 후덜덜합니다. 지금 중고 제품이 이 제품 있는 거죠? 이 제품. 이 제품도 한 45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 정도 하겠네요, 대충. 와, 환율로 계산하면. 진짜 다카라 제품 너무 비싸. 일본에는 다카라 제품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오이로인가요? 대표적인 게? 오이로도 어차피 일본. 일본 브랜드가 오이로인가요? 일본, 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미용 의자 이런 게 다 일본 브랜드네요. 아, 이제. 거의 대부분. 비비코리아. 비비코리아? 네, 비비코리아. 뭐 이제 의자 요즘에는 좀 저기 많이 나가는 저기가 이끌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끌림이요? 예. 그 회사가 좀 요즘 많이 신생 업체인데 좀 많이 됐죠. 사장님 혹시 그 이발소 체어도 하나요? 네. 예. 지금. 이발소 아... 체어를 지금 예, 보통 좀 많이 비싸요. 그러네요. 지금 저기 하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공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만드는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가 판매해서 손님들한테 할 수 있는 게 한 70만 원대. 70만 원대. 예. 그 이발소 체어. 예예. 거기서 이제 이거는 주등도 가능하고요. 저 카탈로그 있으니까 보여주실래요? 저도. 카탈로그 지금 네. 없어요. 그 따로 나온 게 없어서 거의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런 스타일. 네. 혹시 요런 건 없어요? 요런 디자인이나 혹시 저는 목이 미용실에서 쓰기 위해서는 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는 제품으로다가 메이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보 의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말고는 메이커 의자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요 제품과 메이크업 의자는 제가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이크업 의자가 좀 편한 게 두피할 때도 편하고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예, 맞아요. 예. 아, 이거는 뭐 돌아가면서 샴푸가 되는 거예요? 예, 이동식, 이동식 샴푸. 옛날에 오이로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이 제품은 단종된 거죠? 그죠. 뭐 지금 이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쵸. 옛날에 원장님 예, 이거 블랙 썼어요.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저기에 원장님께 있습니다. 아, 이쪽에 제 건가요? 아니, 마음 아프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로 디자인이 예뻐요. 예. 저는 요거 이 곡선의 느낌에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예전에 샀었는데 조금 이 샴푸대하고 세트로 잘 맞춰야 돼. 그러면. 아, 메이크업 의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 다카라 제품인데 너무 네. 비싸서 네. 사실상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거 카탈로그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카탈로그 지금 현재 많이 옛날에는 카탈로그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카탈로그 그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보통 인터넷을 워낙 잘 하니까. 네. 오, 이 제품은 어디 거예요? 비비코리아. 아, 이게 비비코리아. 예, 예. 이게 우리나라 제품인가요? 예, 예, 우리나라 제품. 어, 그래도 뭐 아주. 아, 우리나라 역으로 지금 일본이나 저기 독일 이렇게 수출하는 데가 좀 있어요. 어, 생각보다 디자인 깔끔한데요? 예, 역으로 많이 합니다. 이건 정가가 얼마예요? 이런 독일은? 보통 한 지금 제품마다 조금씩 틀린데 200만 원 중간 정도, 250, 280. 저 미용 처음 했을 때 이 예. 디자인 썼었어요. 예, 그 하모니 예. 그 많이 알았던 제품. 예, 이 제품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예, 편한 거예요. 예, 전동이잖아요, 이게. 그죠, 전동.
전동으로 이거 편해요. 그렇게 해서 일, 아까 그런 하모니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변형이 돼서 나오고 저렇게. 이거라네요. 예. 변형이 조금씩 돼서 나오는. 이 제품. 왜 이끌리는 책자가 없냐? 뭐 우리나라 디자인도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예. 어, 요, 요거 좀 디자인 예쁘네요, 느낌. 네, 깔끔한데요? 근데 진짜 디자인 신경 써야 돼. 예. 와, 근데 미용 의자, 이런 샴푸 도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싼 거는 고가는 막 1,000만 원대가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진짜 미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후덜덜 합니다, 오픈할 때. 인테리어 비용만큼 의자가 들어가니까 또 정가로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좋은 걸로 하면. 근데 세븐컬에 오시면 그렇죠. 싸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븐컬에 오시면 물건 너무너무 싸게 좋은 물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장담합니다. 야, 근데 왜 이름이 세븐코리아입니까, 사장님? 혹시 아... 세븐 세대는 아니신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좋은 대한민국 어떤 그런 느낌으로 뭐 정확한 뜻은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 행운의 코리아. 크, 역시 네. 우리 사장님 파이팅이 있어요. 네. 네. 참고로 이 사장님은 돌신입니다. 돌신. 아... 네. 아우, 드디어 후배네 가족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대체 계단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제 원장님이라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아, 원장님. 예. 어떻게 오늘 쇼핑 좀 어떻게 알차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긴. 그, 혹시 그, 본 거 있어? 아, 지금. 디자인? 어느 정도는 조금 시안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야, 샴푸대 이거 다 깔아,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샴푸도 이거 다 깔아 이거 어떠냐? 난 이게 청가리만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요? 어 이거 다 깔아 거거든. 아 여기 여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의자가 조금. 한번 봐봐 다른 것도. 청가리만 하면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청가 이거 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가리만 하면. 또 카탈로그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네. 되게 많아. 전동 의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게 이 전동 의자가 어떤 게 있죠? 중고 세제품도 상관없어요. 그 세제품도 비싸니까. 참고로 선배로서 말을 하자면 껍데기 있지. 네네. 위에는 다 전동이 가능해. 세 발이든 그건 고르면 돼. 세 발, 판넬 뭐 그건 고르면 돼. 아, 그건 고르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발로 하든지 원반으로 하든지 전동으로 하든지 우리나라 베이스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 상판만 고르시면 밑에 이제 전동으로 할 것인지 그거만 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했어. 예, 예. 그리고 전동은 사장님이 가격을 진짜 잘해줘.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해줬던 가격으로. 이게 뭐 이제 어차피 샴푸는 독립 공간이니까 큰 상관없어. 근데 용준아, 네가 지금은 엄청 크지 않잖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동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좀 작게 차지하면서 편한 의자가 좋아. 그리고 독이는 요즘에는 이 스타일보다는 그 아까 뽕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받쳐주는 거. 아, 받쳐주는 거. 어, 이렇게. 아, 그 원통형. 원통형이나. 왜냐면 내가 써봐도 이제 사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뿔 달린 거. 너 요거야? 요런 거, 요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어. 온톤형이. 그런 게 좀 편해. 목이. 아, 이거. 뭐, 이제 좋은데, 이거. 아, 잠깐만요. 그거 싸게 줄 수 있어. 그거, 이제 요, 요런 거는요, 원장님. 이런 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목이 이렇게 되니까 물이 쏟아져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원통형 목이 있죠. 아, 네. 네, 거기에 맞는 건데,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소비자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왜 여기에는 그게 없냐. 근데 하면은
물이 쏟아지거든요, 목으로. 네, 그래서 네. 이게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게 틀리죠.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착용감이 틀려요. 누워봐. 한번 앉아보시면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느낌이 좋네요. 아, 누워봐. 한 2, 3분 누워봐요. 조금 불편하게 누우셔가지고. 가슴이. 예, 그렇죠. 예. 야, 가슴이. 여기 뒤통수 받쳐주죠. 아유, 야. 아유, 야, 좋다.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편하죠? 어우, 복근도 근데, 있고. 이제 아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하체. 아유, 야. 아유, 야, 힘 한번 주세요. 아유, 야, 이거 참. 원통이 그게 나오니까 이게 왜 참... 이거 관절 움직이는 이거는 저게 아니야 해서 네. 이게 새로 신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잠 누워볼래? 요즘에 되게 많이 써요 이거요. 아 재수 씨 처음 봤는데 눕히면 어떡하니? 재수 씨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습니다. 후배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새로 두 분이 오픈한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왔어요. 고르는데 봐주려고. 여기 좀 편하지 않으세요? 네, 엄청. 그죠, 그죠. 은근 이게 그렇게 해서 샴푸를 하실 때 들지 마시고 약간 그리고 약간 마무리 때 살짝만 들어서 하시면. 네, 사장님 신혼인데 너무 만지시는 거야.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럼 안 돼. 제가 없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보기에는 되게 조금 편해 보이진 않은데 누군가 편해. 편하다. 근데 이게 이 디자인으로도 생각보다 많거든. 이거 네.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의자는 청가리 하기 따라 되게 틀려. 무조건 청. 굳이 만약에 중고로 하시게 되면 당신 청가리 비용을 더 추가하지 마시고 그래도 중고로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 싸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청가리 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예예. 처음에 하실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야 청가리 근데 얼마 안 해. 사장님 귀찮아서 그래. 아니 아니. 청가리 얼마 안 해. 청가리 하고 써야 돼. 무조건 새 제품 같이. 얼마예요? 금액 이 정도면요? 이거 한 70만 원 지금. 아, 70. 청가리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굳이 제가 없을 때 정도. 요 의자 잘 됐습니다. 오늘 청주 이거 오픈하는데 청주요? 아 청주에는 예,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예 진짜 강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아침밥은 먹었어? 아 아니야 못 먹고 왔어요. 오늘. 밥 먹자 끝나고 네. 사장님 시간 되시나? 예. 밥 먹 밥이나 먹읍시다. 디자인을 저거? 네. 아, 저거? 너란 거? 새 것도 한번 봐봐. 카탈로그도 한번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얘는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얘는 괜찮은데? 이게 괜찮은데? 네. 요거? 이거 예쁜데? 저도 한번 앉아볼까요?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느낌? 이 저기가 의자가 제가 요 사장님 그 말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이거 제품 설명 좀. 이제 요 회사에서는 의자를 만드실 때 일반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 S자 스프링을 집어넣어요 여기에. S자 스프링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밴드 줄 밴드 줄을 쳐가지고 한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솜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쿠션감도 있고 의자가 오래 살아요. 그리고 한 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면 밑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에어로 다시 올라오고 3중 처리되는 거. 오래 써도 예, 쿠션이 예. 안 꺼진단 그렇죠. 말이죠. 예. 쉽게 말해서. 근데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예. AS도 좀 잘 되고요. 아. 사장님이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라. 우리 용준 대표님은 또 자꾸 자세히 보세요. 제품 보실 때. 네. 미용실 그 이제 오픈하시는데 가슴만 너무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승모가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승모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있어야 됩니다. 아, 저는 승모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면 다 돼요. 괜찮아요.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몸에서는. 저는 좀 야리한 근육이 좋습니다. 운동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면서 욕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같이 하시죠. 네. 한번 제가 원정 가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운동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발판이 나옵니다. 아, 이 제품은 전기 한번 꽂아주세요. 전기, 이거는 전동은 아니고요. 아. 그냥 이렇게 하나 살짝 들어주실래요? 여자분들 퇴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발판이, 이게 전동이. 네, 전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시면, 요거를 싹 눌러주면 지가 올라오고, 여기서 락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딱 앉혀, 그냥 뒤로 훅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딱 앉았을 때, 밟아주면, 지가 싹, 뛰면 락이 걸리고. 아, 자동은 아니고요? 그렇죠.